반갑습니다. 자, 9월 20일 현재 시간 6시 47분입니다. 자, 내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월 21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부터 공모 청약이 들어갑니다. 예, 이틀간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관련주들은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도 들어온다네요. 예, 사기 위해서 뭐 노르웨이도 들어오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두산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두산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유동성 문제 있어 가지고 두산은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게 대기업은 맞는데 유동성 문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산은 조금 조금 한 발자국 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 특별한 또 일정은 없습니다. 없고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 유로랑 금호전기. 예, 금호전기입니다 이거. 예, 금호전기. 금호전기랑 유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너스TV에서는 매일같이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추천주를 드리고 이거를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일 첫 번째 추천주 들어가겠습니다. KTCS입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이트 종목이기도 했어요. 오늘 저희가 다 수익을 냈는데 요거 내일 또 들어가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유튜브에서도 지금 몇 번을 계속 추천드렸죠. 실제로 저희 위너스TV에서는 나이트반에서는 이거 오늘 수익 실현을 했어요. 했는데 요거 내일 또 들어가도 된다. 예, 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확실합니다. 예, 확실한 호재가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 호재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주가 추이를 보자면요, 보시면 지금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깜짝이야. 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죽지가 않았어요. 지금 6천만 주 또 터졌죠.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계속해서 터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종목으로 재미를 보실 수 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자, 일론 머스크 관련한 통신 관련한 주인데 오늘 이틀 전에 상한가 놓고 어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 음봉을 오늘 완전히 잡아먹다가 다시 또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용 물량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거래량 자체도 너무 좋고 대금도 쭉쭉 들어오고 요거는 충분히 5,000원 이상, 오늘 딱 4,990원까지 갔어요. 예, 5,000원 이상 충분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거 KTCS 다시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오늘 마지막에 위메이드 장 끝나고 나왔죠. 예,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이거 액토즈로부터, 예, 액토즈로부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주가 뭐였죠? KTCS. 이건 뭐라고 했죠?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 관련주. 저희 나이트반에서도 했던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주는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장 끝나고 액토즈로부터, 예, 액토즈로부터 계약금 1,000억을 받았죠.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미르2,3네요 보통 게임은 계약금을 받는데 저는 이때까지 게임 계약금 받은 것 중에서 이렇게 많이 받는 거는 처음 봤어요. 진짜. 예, 이렇게 많이 받는 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메이드. 계약금을 이래 많이 받을 수가 있나? 여러분도 이렇게 1,000억이나 그것도 게임이 이래 많이 받는 거 봤습니까?
완전히 장난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다 써도 이게 계속 메모가 사라져가지고 깔끔하게 예, 안 사라지게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바로 SC. 자, SC 엔지니어링입니다. 첫 번째 KTS, 두 번째 위메이드, 세 번째 SC 엔지니어링. 자,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요.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원장관이 어디로 갑니까? 우크라이나 날라가죠. 날라가는데 이게 이제 건설 관련주거든요. 오늘 장대가 일어났습니다. 장대. 예, 장대 양봉 일어나면서 이거는 앞으로 우상향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앞에 보시면 전부 다 윗꼬리가 남아버렸죠. 다 윗꼬리 남아버렸죠, 이거. 이렇게 때문에 주가가 안간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빼먹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윗꼬리가 안 남았어요. 오히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놓으시면 다음 달에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세요. 오히려 저는 삼부토금보다 얘가 더 낫다 봅니다. 삼부토금 같은 경우에는요, 비슷한 거죠. 뭔가가 불안해요,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이거는 지금. 예, 지금 이평선도 다 깨져버렸고, 역별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SC 엔지니어링은 이제 시작이지, 이제. 요것도 건설 관련주인데, 아마 원희룡 장관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리 사놓으면 충분히 재미 보실 수가 있다. 예,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도. 이해되시죠? 자, 요거 추천 하나 드리고요. SC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한 종목. 모아 데이터. 자, 요것도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100억, 12결항, 12발행, 납입이 완료됐죠. 자, 12가 뭐냐면요. 전환사채. 요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100억 원이 이제 납입이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를 받았다 보시면 돼요. 투자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 100억 원이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회사에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돈만 띄워가지고 돈은 실제 안 들어오는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뭐 그래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요 종목도 내일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토마토 시스템. 자, 토마토 시스템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천원 후반대부터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이거 수급이 확실히 들어왔다. 토마토 시스템. 오늘 단타반에서도 나갔던 종목인데, 저희는 미리 들어갔습니다, 이거. 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5천원 후반대부터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거, 이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개뿔도 없다가 갑자기 터진다. 이거 뭔가 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두고 가면 수익을 더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위너스 TV에서 보여주는 종목들이 보시면 뒷끝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뭐 당일날 단타 치셔도 되고 그럼 본인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보시면 무슨 뭐 GS 인증 뭐 1등급 받았다 뭐 요런 뭐 찌라시 이런 거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거 세력이 확실히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예, 세력이 확실히 들어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한국 무브넥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괜찮아요. 자, 요것도 이제 전기차, 아니 전기차란다. 자동차 뭐 관련한 그런 종목인데 이게 거래소 종목이거든요. 요것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충분히 이것도 7,500원. 네, 7,500원에서 8,000원까지 보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KTCS 위메이드 그리고 SC 엔지니어링 모아 데이터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까지 한국 무브넥스까지 추천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감이 들어가야지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단타반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타반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단타반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고민은 내가 할 테니 바로 들어가라.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타반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민은 내가 할 테니 종목 나가면 바로 들이대라. 고민할 거면 단타 치지 마라. 승률 100% 중이다. 이거 제가 실제로 저희 반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못 믿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단타반 회원님들이 실제 써준 겁니다.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성공 확률 100% 성공이 9명, 90에서 99% 성공이 23명이나 됩니다. 거의 100%란 소리지. 그래서 제가 추천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종목도 들어가서 가감하게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오시면 돼요. 그걸 못한다, 잘 못한다, 미리 받고 싶다, 하루 전에 미리 받고 싶다 그러면 나이트라든지 또 단타반 신청하시면 되고,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리긴 해요.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개 틀린다. 그것도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개 틀려요. 그냥 무조건 틀리게 돼 있다. 아무리 똑똑해도 틀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천주 받으실 분, 무료방 초대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해드리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따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같이 하실 분들 연락 주시고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